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요즘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부담이 안 가는 금액으로 구입하여서 직접 거주를 하거나 렌트를 줄 수 있는 콘도 문의가 많아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영상 속의 콘도는 스프링 밸리 지역의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의 작은 사이즈 콘도입니다. 이미 판매가 완료된 콘도이고 렌트를 줄 수 있는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프링 밸리에서 서머린 쪽으로 좀 더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공개된 영상이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내해 드릴 수 없으니 이와 비슷한 조건의 콘도 구입 상담이 필요하시면 직접 전화 문의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702-624-8185입니다. 화면 위쪽에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영상 촬영 날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 집 내부를 감상해 보실까요? 이 콘도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로 가격은 159,990불에 리스트되었습니다. HOA는 145불이고 이 외의 비용은 없는 단지입니다. 렌트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짧은 단기간 렌트는 안 되지만 6개월 이상의 기간이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론을 받아 콘도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가능하시면 미리 리얼터를 지정하셔서 론 부분을 상의하셔서 구입하시려는 해당 콘도가 진행하려는 론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제 거주를 하실 것이 아니라 렌트를 주실 계획이시라면 이 또한 론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해당 커뮤니티에서 렌트를 줄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라스베가스 중심부에 위치한 스프링 밸리 지역을 간단히 소개해드려보자면 스프링 밸리에는 한인마트와 아시안타운이 있습니다. 한식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위치지요. 따라서 라스베가스 스트립과 가까운 스프링 밸리 지역은 조금은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고
라스베가스 스트립과 떨어져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스프링 밸리 지역과 서머린 지역이 인접한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리얼터는 안전한 지역 혹은 거주 인구 인종 분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전한 지역은 개인별로 선호도가 다르고 거주 인구 분포와 관련된 부분은 인종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콘도 구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